안녕하세요, 게임드세요입니다. 원래 뉴스 왓세오는 월요병을 치료하기 위한 콘텐츠였지만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을 치료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즐거움, 뉴스 왓세오. 여러분들은 오픈월드 게임하면 어떤 게임이 떠오르시나요? 다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게임 유저들은 이 게임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GTA입니다. GTA를 사랑하는 유저라면 반가운 소식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GTA 트릴로지 데피니티브 에디션이 공식 발표된 건데요. 락스타 게임즈는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01년 발매된 GTA 3의 20주년을 기념한 GTA 트릴로지 데피니티브 에디션을 발표했습니다. 락스타 게임즈는 GTA 3가 오픈월드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작인 GTA 바이스 시티 및 GTA 산 안드레아스와 함께 시리즈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하며 다가오는 기념일을 맞이해 이 세 개의 게임 모두 올해 말 현세대 플랫폼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세 개 타이틀 모두 향상된 그래픽과 개선된 현대적인 게임 플레이 등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전히 기존 게임의 감성과 클래식한 디자인은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간 타이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GTA 트릴로지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올해 하반기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출시되며 2022년 전반기에는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소 아쉬운 소식입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간판 개발자로 이름을 알린 나고시 토시히로 총감독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세가의 용과 같이 스튜디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회사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체제로 전환한다고 전하며 총감독이었던 나고시 토시히로가 퇴사하고 용과 같이 세븐의 개발을 지휘한 요코야마 마사요시가 대표 및 제작 총지휘를 맡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나고시 토시히로는 세가를 퇴사함으로써 용과 같이 스튜디오의 톱 포지션도 동시에 물러나게 되었으며 긴 세월에 걸쳐 타이틀을 응원해준 유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신생 용과 같이 스튜디오의 탄생과 함께 앞으로도 타이틀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새로운 세대가 예전부터 쌓아온 것을 한층 발전시키면서 훌륭한 타이틀을 선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제작 총주의를 맡게 된 요코야마 마사요시는 위대한 크리에이터로부터 이 스튜디오를 계승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게임을 통해 모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카스가 이치반의 이후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 최신작 용과 같이 에잇에서도 지금까지 같이 걸어온 선배들의 신념은 스텝 개개인들에게 확실히 계승되고 있으며 주요 개발진들이 총력을 기울여 제작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고시 토시히로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지난 8월 중국 네디즈로부터 이적설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20주년을 기념한 무선 컨트롤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2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은 엑스박스 콘솔을 연상시키는 녹색 및 내부가 비치는 반투명한 블랙 재질이 특징으로 20년 동안 발전되어 온 엑스박스 기술을 나타내는 내부의 실버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선된 인체공학적 디자인, 전용 공유 버튼, 감소된 지연 시간,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연결 등 최신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본체와 연결 시 독점 20주년 기념 동적 배경화면을 제공합니다. 공식 가격은 73,800원으로 북미에서는 11월 15일 발매 예정이지만 국내는 아직 발매일이 미정입니다. 밸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팀덱의 분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해 영상은 스팀덱 내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영상으로 아날로그 썸스틱과 내장 SSD 카드의 분해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브는 내부 부품 교체에 대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스팀덱은 매우 긴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특정 구조에 맞게 선택된 부품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사용자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분해 과정에서 배터리가 손상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며 SSD가 무선 모듈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교체하면 무선 송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스팀덱은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게이밍 PC로 휴대성과 함께 AAA 게임을 위한 강력한 성능이 특징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에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며 아직 국내 출시 소식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국가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the most pathetic applause in the world, Harry. RPG 디스코 엘리시움 더 파이널 컷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10월 12일 발매됩니다. 금밀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획기적인 오픈월드 RPG로 플레이어는 독특한 스킬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사가 되어 도시 전역을 가로질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더불어 잊지 못할 등장인물들을 신문하고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으며 파멸의 상징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닌텐도 스위치가 49,800원, 엑스박스는 아직 미정입니다. 좀비 코옵 FPS 게임 백포 블러드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0월 13일에 발매됩니다. 레프트 포 데드 제작진이 만든 협동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인간을 숙주로 삼은 치명적인 기생충에 의해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적과 싸워 이기고 기생충에 감염된 리든을 처치하여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8명의 생존자 중 하나를 선택해 커스터마이징하게 되며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4인 협동 플레이 스토리 캠페인에서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거나 홀로 플레이하며 전투에서 팀을 이끌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스탠다드 에디션의 경우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가격은 스탠다드 에디션이 플레이스테이션이 67,800원, 엑스박스와 PC가 68,800원, 디럭스 에디션이 플레이스테이션이 113,300원, 엑스박스와 PC가 103,000원, 얼티밋 에디션은 플레이스테이션이 124,300원, 엑스박스와 PC가 113,000원입니다. 귀살 대전 액션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10월 14일에 발매됩니다. 솔로 플레이 모드에서는 가족이 살해당하고 혈귀로 변해버린 여동생 네즈코를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 카마도 탄지로가 되어 혈귀와 맞서 싸우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버서스 모드에서는 애니메이션 본편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두 명을 자유롭게 조합한 2대2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최대 두 명으로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는 14일에, PC로는 15일에 발매되며 가격은 일반판이 69,800원, 다양한 특전이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이 콘솔은 84,800원, PC판은 79,800원입니다. 아이돌 프로젝트 프로듀스 게임 아이돌 마스터 스탈리 시즌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10월 14일에 발매됩니다. 아이돌의 프로듀서가 되어 톱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아이돌 마스터의 15주년을 기념하는 최신작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아이돌 업계에 열기를 더하기 위해 집결한 아이돌들이 소속된 사무소의 벽을 넘어 합동 유닛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형 이벤트인 스탈리 시즌을 무대로 새로운 아이돌이 참가하면서 완전 신작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개성 풍부한 아이돌들로 유닛을 결성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게 되며 보컬 레슨, 댄스 레슨, 비주얼 레슨 등 3개의 미니게임을 통해 아이돌의 능력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스테이지에서는 참가 멤버, 라이브 의상, 악곡을 코디네이트하여 곡의 리듬에 맞춰 적절하게 관객에게 어필하고 라이브, 오디션, 페스티벌에서 이겨나가 팬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일반판이 64,800원, 다양한 추가 콘텐츠가 포함된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이 92,800원입니다. 학원 RPG 모나크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0월 14일에 발매됩니다. 불가사의한 역장으로 바깥과 고립된 신미카도 학원을 무대로 주인공은 악마의 힘 허식의 권능을 손에 넣게 되고 학원의 이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4명의 후보 중에서 버디를 선택하여 학원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저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전투는 권속과 버디, 최대 6인까지의 프리무브 턴제 커맨드 배틀로 진행되며 배후에서의 공격이나 아군과의 연계 공격, 상황 판단 등이 전황을 지배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71,3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즐겁게 게임을 즐기신 분도, 연휴 내내 잠만 자며 피로를 회복하신 분도,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었든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삶과 방식, 그리고 그 가치는 각자 다른 거니까요. 때로는 살아있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구독자님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